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신형 벤츠 A클래스 A200D 모델인데요. 지금 썬팅 시공을 하고 있어요. 썬팅은 비반사 필름과 반사 필름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비반사 필름으로 썬팅이 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농도는 가장 좋은 농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공을 하는 가장 많이 시공하는 농도인데 전면 35%, 그 다음에 측후면 15% 농도로 시공을 하고 있어요. 농도가 진하면 비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농도가 진하면 밖에서 실내가 조금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실내에서 밖을 봤을 때 저녁에 또는 비 오는 날 실내에서 이 밖을 봤을 때 정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진한 농도로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는 요 15% 농도, 측후면은 15%, 그 다음에 전면 35% 농도로 시공을 하시게 되면 밖에서 안에는 조금 보일 망정 저녁에 야간주행 시 또는 오천시에 주행하실 때 잘 보이실 거예요. 안에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시공하시는 거는 비추하기 때문에 진하게 시공하지는 마세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같은 경우는 썬팅 시공을 할 때 썬팅 필름을 손으로 직접 재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이 컴퓨터가 필름을 차량의 유리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커팅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보통 여기를 이제 쉐이빙을 이렇게 치게 되죠. 근데 쉐이빙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뽑아준 대로 붙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요. 자, 이렇게 컴퓨터 재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썬팅을 하기 때문에 시공할 때 칼을 전혀 대지 않아요. 차량에다가 칼을 절대 안 댑니다. 칼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필름, 썬팅될 필름과 지금 이렇게 밀고 있는 헤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시공이 가능합니다. 저희 브리지 윈도우 틴트 이 필름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엄청나게 비싼 제품을 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제품,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자, 스펙을 보여드리면 이 스펙이 비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약 60%대, 60에서 65%대 사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사 필름, 반반사요, 반반사. 그냥 반사가 아니라 반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스펙이 68%대에 나오고 이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적외선 차단율인데 적외선 차단율이 비반사 같은 경우 70%대가 넘고요. 그 다음에 반반사 같은 경우는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똑같은 차량에다가 일반적인 필름과 이 스펙이 좋은 필름을 시공해 놨을 때 실내에서의 그 온도, 실내 온도가 차이가 틀려요. 그리고 에어컨을 켰을 때 좋은 제품으로 스펙이 좋은 제품을 시공을 하게 되면은 실내에서 여름철에 에어컨을 키면 빨리 시원해집니다. 썬팅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시인성입니다. 시인성.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필름. 이 모든 걸 충족하면서 가격까지도 착한 제품이 바로 브리지 윈도우 틴트고요. 지금 브리지 윈도우 틴트 비반사 필름으로 시공이 되고 있어요. 자, 뒷유리 모양에 맞게 컴퓨터 재단으로 뽑은 필름을 올려놓고 성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성형을 한 다음에 실내에서 안쪽에 필름이 붙여지는 거죠. 전면유리 썬팅 시공을 위해서 이렇게 실내에 물을 뿌리고 작업을 해야 되는 습식 작업이잖아요, 썬팅은. 그래서 A필러 쪽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 이 물기가 묻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킹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썬팅 필름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면유리 썬팅 시공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자,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농도예요. 전면 썬팅 35% 농도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지금 현재 양쪽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보이는 거지 문을 닫으면 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측면유리 썬팅을 했을 때 보통 여기 양쪽 끝에 여기 있죠. 여기 아래 그 다음에 저쪽 끝에 부분 이렇게 이쪽에다 뭐 옛날에는 신문지를 껴놓고 요즘에는 간지나게 가지고 두꺼운 종이를 꼽아놓거든요. 왜 그러냐면 필름이 들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간지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필름이 안 뜨게 작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재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리 모양에 맞게 필름이 재단이 돼서 그대로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보다 뭐 필름이 길거나 뭐 그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간지를 안 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출구하고 나서 바로 창문을 내리셔도 됩니다. 창문을 바로 내리시는 걸 눌러서 창문을 내리셔도 돼요.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 옆유리도 간지를 전혀 끼지 않은 상태.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바로 출구가 되고 바로 문을 내리셔도 돼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해드립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이렇게 작업을 해요. 벤츠 A200D 모델 전면 35% 측후면 15% 이 농도로 해가지고 비반사 필름 썬팅 시공이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측면 15%만 해도 자, 안에가 거의 안 보입니다. 굳이 막 10% 또는 뭐 5% 5%는 좀 너무 심했죠. 5%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측후면 15%예요. 자, 이렇게 실내가 거의 안 보이는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좋은 필름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반반사 필름이 더 많이 시공을 해요. 이렇게 검은색 느낌보다는 반사 느낌으로 시공을 더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반사 필름이 더 스펙이 좋고 여름철에 훨씬 덜 뜨거워요, 실내가.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 모습보다는 반사 필름의 모습이 좀 더 차량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반사 필름이 더 많이 하시고요. 썬팅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또 다음 차량 이클래스 차량이 있는데 이클래스는 반사 필름 시공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